안녕하세요. 4월 21일 수요일 아침 건강한 5분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이고요. 그 중에 19절부터 21절 이 세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말씀은 10개의 재앙 중에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단순한 우박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박과 함께 불덩이가 같이 내렸어요. 이것이 아주 맹렬했다 그랬고요. 애굽 온 땅 전국이 이 우박의 피해를 받게 됩니다. 온 땅과 사람들과 짐승들과 그리고 밭에 채소들 나무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바로는 반복되는 패턴처럼 또 모세의 명을 거르고 잠깐 그 위기를 벗어난 다음에는 또다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19절과 21절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희한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이 구별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는 지금까지 모든 재앙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슬슬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 히브리 사람들 살고 있는 곳,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 거기 가면 마실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다. 거기 가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슬슬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불덩이와 함께 내리는 우박 속에서도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뭔가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집으로 들어오게 해라. 그러면 이 우박 재앙을 피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고요.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자, 누가 피해를 입었겠습니까? 들에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방치했던 자들은 고스란히 이 우박의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애굽 사람이냐 히브리 사람이냐 민족성 때문이 아니라 집에 있느냐 들에 있느냐 그 위치로 구별되게 하셨고 또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구든 히브리인이든 애굽 사람이든 집으로 들어오면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기억하죠? 40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으면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올 것을 끝없이 노아가 외쳤습니다. 피할 길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 성을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피할 길 주신 겁니다. 도피성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범죄한 자들이 피할 수 있는 장소였고요.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이 예고됐을 때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장벽이 아니라 이방인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그 연결고리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민족이나 혈통이나 그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만 나오면 예수님께로만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출애굽 재앙
특히 우박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당시에 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히브리인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누구에게든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마음껏 전하고 증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